모레부터 경기도의회 9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. 경기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. 윤종화 기자입니다. 모레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경기도의회 9월 임시회. 경기도는 1,400억 원가량 증액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1조 9천억 원 줄어들었지만 적극 재정을 택한 겁니다.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.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송고 침사를 예고했습니다. 기회소득, 스타트업, 펀드 조성 등을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했습니다. 선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확장 예산은 미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.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놓고 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.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. 함께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침해 사례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학생 하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사각지대로 좀 돼 있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는 전혀 다른 영역이죠. 이런 극성 학부모님들 민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보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산행돼야 된다. 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과 날선 설전이 예상됩니다.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.